안녕하세요, 지식로켓님. 작년에 회사 동기들은 모두 승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동기들보다 제가 뭐가 부족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뭐를 바꿔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란 자기를 나타내는 것보다 자체를 키우고 조직이 크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느끼며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해내는 사람이다.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을 이야기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며 아랫사람을 키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반면에 못난 사람을 관찰해 보면 세 부류가 첫째,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쉬운 일만 하며 제 것만 찾아 남을 부리는 사람이다. 둘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듣기는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자 옆에 줄을 서라. 산밭에 가야 산삼을 캘수 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남의 말을 먼저 들어라.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말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1년이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대부분의 화는 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독이 되어 자신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몰락하는 언어이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신용을 금쪽같이 지켜라. 힘들어도 웃어라. 웃는 사람에겐 늘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함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있을 때는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 일생을 통해서 한 80%는 모으고 육성시키는데 쓰였다. 삼성이 발전한 것도 유능한 인재를 많이 채용한 결과이다. 느낌을 소중히 하라. 느낌은 신의 목,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살아야 오래 산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추라는 신호이다. 멈춘 다음에 재정비하고 출발하라.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을 못 벗어난다. 마음에 풍요를 심어라. 공부하고 발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길이다. 자기 발전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이다.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하라.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이 무겁. 역사의 커다란 변화는 언제나 혼란을 동반하지만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나 희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희망이나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이며 언제나 무언가를 창조하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쓰지 말 것이며 내가 마음에 들어 기용한 사람은 끝까지 믿고 밀어줘라. 여태까지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쏘아 올리는 지식 로켓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